네, 폭로전 사과, 꼬리 내린 가해자들. 오늘 아침에요. 네. 김재 변호사.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지금 검색어 순위에 높게 올라갔는데. 네, 배우 이제... 최일아 씨입니다. 네. 네, 최일아라는 이름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얼굴 보면은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과 밀접한 그리고 친근한 그런 배우라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그, 한국연극배우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예전에 저지른 그런 성추행에 관하여 굉장히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당분간 자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지금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네, 다시 먼저 그 성추행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네.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한 거고요. 네, 사실 몇 년 전에 이 성추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만약에 미투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원을 밝혀야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2000년대 아마 초중반 때부터 이제 계속 연극 무대와 그다음에 드라마를 섞어냈고 지금은 MBC의 그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다라는 드라마에도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직접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또 범행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최일아 씨의 이런 자백이 좀 긍정적인 요소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하지만 정말로 수사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기관에 가서 진심어린 자백과 반성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는지 한번 대중들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는 급기야 이제 종교계까지 미투 운동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교구에 있는 천주교 그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한 신부가 아프리카 봉사활동 중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건 뭐 강간 미수더라고요. 완벽한. 근데 지금 천주교 쪽 교단에서 내린 처분이 그 신부에 대한 정직이에요. 근데 신부님들은 원래 이 결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의하에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할 텐데 이거는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신부로서의 어떤 파면이나 이게 아니고 지금 정직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만 이 미투 운동의 본질 내지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아직 우리 사회가 덜 깨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폭로전 사과, 꼬리 내린 가해자들. 오늘 아침에요. 네. 김재 변호사.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이 지금 검색어 순위에 높게 올라갔는데. 네, 배우 이제... 최일아 씨입니다. 네. 네, 최일아라는 이름 약간 생소할 수 있지만 얼굴 보면은 몰라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대중과 밀접한 그리고 친근한 그런 배우라서 더더욱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제, 이분은 그, 한국연극배우협회 협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장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선언하시면서 이제 본인이 되는 그런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먼저 스스로 인정을 한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2000년대 아마 초중반 때부터 이제 계속 연극 무대와 그다음에 드라마를 섞어냈고 지금은 MBC의 그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다라는 드라마에도 캐스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또 범행 사실을 입증하게 하는 그런 어떤 부담을 조금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최일아 씨의 이런 자백이 천주교 그 정의구현 사제단 소속 한 신부가 아프리카 봉사활동 중에 보니까 내용 보니까 이건 뭐 강간 미수더라고요. 완벽한. 근데 지금 천주교 쪽 교단에서 내린 처분이 그 신부에 대한 정직이에요. 근데 신부님들은 원래 이 결혼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합의하에 그러려고 했다고 하더라도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게 마땅할 텐데 이거는 범죄에 이르는 행위를 예전에 저지른 그런 성추행에 관하여 굉장히 사과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로 당분간 자숙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지금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먼저 피해자가 나서기 전에 네, 다시 그렇습니다. 먼저
그 성추행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지금 사과를 한 거고요. 네, 사실 몇 년 전에 이 성추문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금 와서 만약에 미투 운동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스스로 신원을 밝히기가 긍정적인 요소로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는 보여지고요. 이제 하지만 정말로 수사기관에 가서,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수사기관에 가서 진심 어린 자백과 반성과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하는지 한번 대중들이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제 미투 운동이 정말 들불처럼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 지금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금 최근에는 급기야 이제 종교계까지 미투 운동이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원 교구에 있는